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 직장인들은 내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이직을 원하고, 기업들은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인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해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찾아주는 인재 코디네이터, 헤드헌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셨나요? 혹시 평생 직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십수년 전만 해도 한 번 입사한 직장에 평생을 다니는 평생 직장이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평생을 한 회사에 몸바쳐서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왔어요. 기본적인 성실함을 갖췄다면 승진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평생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엄지세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할 때쯤이면 평생 동안 무려 평균 19개의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대요. 사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맞는 회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기업에서는 직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과 기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파악해서 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찾아주는 헤드헌터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헤드헌터란 좋은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사냥꾼처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 연결시켜주고 다양한 협상과 지속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헤드헌터 윤재웅 씨는 이 일을 15년이나 해온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구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DB나 인맥을 동원해서 일단 적당한 인재를 찾아서 추천해주고 일단 채용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는 헤드헌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다가 이직을 원해서 이제 잡포탈에 일단 일반 이직 구직자처럼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지금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일단 저 이력서를 보고 헤드헌터 제안을 하셔서 제가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저 잘 맞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헤드헌터의 하루 일과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헤드헌터 윤재웅 씨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저한테 지원한 후보자인데 외국계 회사 전산 담당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이제 제 양식으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업종별로 다 프린트하고 이렇게 싸놓고 했는데 지금 워낙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동을 하거나 인터뷰 볼 때는 그때만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헤드헌터들은 기업의 인사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아주 딱 맞는 분을 추천해드렸을 때 뭐 회사도 만족하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후보자도 뭐 이직 없이 다니는 걸 봤을 때 그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인데 굉장히 거의 대기업에 최고 또 필수 인재라는 핵심 인재가 있어요. 굉장히 대우를 받고 다니던 분인데 일단은 대기업에 그 조직 문화에 좀 적응을 못하셔서 지금 연봉이랑 이런 거 깎여서 연봉을 좀 덜 받더라도 좀 편한 데로 옮겨달라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옮겨드렸어요. CTO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요. 또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지금 헤드헌터는 혼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데요. 헤드헌터가 혼자서 활동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혼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나가서 차리는 분들이 계세요. 한 두 분, 세 분, 100%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혼자 하는 업무보다도 저 이제 IT나 뭐 게임 쪽 외국계를 하는데 뭐 화학이라든지 제조나 뭐 반도체 쪽은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는 힘들고, 그리고 이게 워낙 DB나 데이터베이스가 다 유료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고 하긴 쉽진 않아요. 구인 공고 올리는 것도 다 유료입니다, 요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수십 명의 후보를 만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적극적인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정보통신 분야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같은 직장을, 같은 계통의 직장을 갖느냐 아니면은 다른 계통으로 가느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직종의 업무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면 기업에서 찾고 있는 인재를 파악해 연결해 줘야 합니다. 일단 고객사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큰 서치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직무 설명서를 받고, 만약 자격 요건이나 연봉, 근무지, 뭐 필요 요건, 뭐 어느 경쟁사 이런 걸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 인재 DB랑 잡포탈에 있는 저희 서치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걸 본다든지, 아니면 저 100명 정도 되는 다른 헤드헌터들한테 거의 사내 내부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한 70% 된다 그러면 협업으로 하는 게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평생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는 요즘, 나에게 더 잘 맞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과 뛰어난 인재를 원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헤드헌터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5년차 헤드헌터 윤재홍 씨가 보는 헤드헌터의 전망 어떨까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뭐 40대 넘어간 분들은 사실 이직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와도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자영업에 이제 내몰리는 그런 현실인데, 저희는 나이 제한이 일단 없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60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인맥이나 네트워크도 늘어났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없다는 거하고, 본인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더 채용이 활발해질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헌터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헤드헌터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헤드헌터들이 모여있는 서치펌이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개인보다는 대형 서치펌을 선호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큰 서치펌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실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서치펌에 들어가면 간단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이수해야 할 교육기관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드헌터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실전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치펌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포털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력을 구하고, 또 SNS 서비스,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SNS 서비스 통해서 인재들을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반도체면 반도체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하는 그런 어떤 전문 사이트, 삼성 같으면 삼성 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전문인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위주로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진짜 인재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제 헤드헌터를 시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적인 경험과 업무에 대한 직장 경력이 있어야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후보자들의 경력을 컨설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안에서 30년 넘게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한 4년 있다가 지금 나이가 63세인데
70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 인적, 인맥을 이용해서 좀 좋은 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실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자기의 그 이걸 맞는다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실전적인 걸 받아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드헌터가 되기 위한 교육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공은 무관하지만 산업심리학, 경영학, 사회학을 전공하거나 외국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떤 학과를 가느냐보다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 경험을 5년 이상 쌓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헤드헌터들 대부분 특정 업종에서 일한 경력을 토대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헤드헌터를 요구하는 기업 중에서 IT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인사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인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한 기업과 유능한 인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헤드헌터! 뭔가 짜릿할 것 같지 않나요?